오늘 무도 나오고요, 냉이도 나오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저번에 또 왔었는데, 오늘 또 왔습니다. 도라지도 있고, 그냥 말린 호박도 있고, 서리태콩도 있고, 좋은 우리 농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골단추도 있고. 배추도요? 저번에 어머니 했잖아, 그. 임실장날 홍보. 임실장날 우리 어머님들 좋은 농산물 나물 가져왔다고 와서 구경하시고 사가시라고. 유튜브 방송으로. 예. 예, 우슬도 좋습니다. 깨끗하고 냉이도 좋고. 예, 가진 약재와 농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임실 장날인데요. 날이 푸게서 어머님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많이 파십시오. 삼촌은 많이 가져가겠네. 유튜브 올렸어요? 예? 올렸어? 예, 올렸어요. 올라와? 예, 임실 장날 치면 어머니 나와. 예, 임실 5일장 치면은. 아, 배추도 양 좋네. 잘 보관하셨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아, 이건 뭔가요, 이거요? 왜요? 예. 둥글레요. 아, 둥글레 말린 거구나. 예. 그럼 이제 바로 물 끓이면 되겠네요. 예. 아, 둥글레 이렇게 말리셔서 가져오셨고. 더덕이 아주 탁 실어네. 예. 도라지도 있고, 예. 배추도 있고, 고사리도 양 봄에 이렇게 따가지고 끊어서 말리셔서 가져오셨네요. 시래기, 무청. 알밤도 이렇게 말리셨네요, 어머니? 예, 알밤도 말리셔가지고. 쑥도 이렇게 말리셨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네요. 어머니, 오늘 대박 맞으시고요. 예, 부자 되십시오, 어머님. 예. 여기도 싱싱한 생선들이 아주 그냥 많네요. 안녕하세요. 예. 푸짐합니다. 갈치, 고등어, 또 꽃게도 있고요. 조기들이 반짝반짝하네요, 조기. 싱싱한 조기들이. 아, 사이즈도 크고 아주 대조기입니다, 대조기. 엄청 큽니다. 생굴도 있고, 홍어가 그냥. 호흡 아주 좋습니다. 여기 이제 반찬 가게도 있고요. 또 김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많이 파십시오. 아따, 오늘도 진짜 이거, 야, 이거 그냥 고깃밥만 있으면 이거 바로 그냥 여기다. 이야, 잡채. 예. 네. 그냥 입맛이 당기네요. 계속으로 착착 불어나가지고 이렇게 시금치 꾸지뽕 식혜 이거 또 화나는 거 꾸지뽕 식혜 아 꾸지뽕을 넣어서 만든 식혜인 거예요? 요거요? 네, 예. 꾸지뽕. 아, 이거 일반 요게 꾸지뽕. 네. 아, 색깔이 범 농사를 지니까. 아, 범상 꾸지뽕 농사를 하시니까 사장님이. 네. 아, 이저 처음 보는데 이게 오미자도 아니고. 아, 이게 지금 꾸지뽕을 넣어서 만든. 예, 기능성 식혜나 이게. 특히 꾸지뽕은 항암효과나 뭐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환자도 좋고, 이게 만병통치약인데. 성분들이 재밌어. 어떻게? 이 꾸지뽕이 예. 그 굴에 아연 성분이 많아요. 굴. 굴? 예. 그럼 그. 그 500배 그램 단위로 했을 때. 아, 그. 아, 그래요? 아, 꾸지뽕 그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굴하고 또, 그러면 굴이 원래 정력에 좋잖아. 이게 아연 성분이 예.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 이것이 훨씬 아, 좋다. 그, 아. 식물성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 식물성에서 아연이 나온다는 거 참잖아요. 그럼요. 아니, 저도 처음 듣는 이 적인데. 야, 이렇게 꾸지뽕 정말 굴을 못 드신 분들은 요거 그냥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비싸건데 사장님 이게 이거 15,000원이요? 네. 일반 식혜는 만 10,000원이고, 예, 꾸지뽕 식혜는 15,000원인데,
예, 여러분 한번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야경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만 원을 팔아야 하는데 시골이라서. 아, 시골이라서 좀 저렴하게 반값에 사장님이 했는데. 예, 아, 여기 저 참고로 체넘을 저는 그냥 이런 거 들기름만 딱 한 방울 떼뜨리고 밥하고 비벼 먹으면 이거 끝내줍니다. 끝내줘. 또 이렇게 생절이도 있고요. 표고버섯전. 이야, 요거 그냥 영양간식입니다. 영양간식. 파지. 파지도 좋고요. 이거 파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 두 공기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김도 있고. 파주가 이렇게 싱싱하게 파김치를 담아놓습니다. 오늘 최고 하이라이트는 이거 잡채. 어, 여기 얼마? 만 원이요? 5천 원이요? 만 원. 잡채. 야, 이거 그냥 가족끼리 예, 먹어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사가지고 한 사람 먹으면 대박입니다. 대박. 여기 이제 미즈 반찬이죠? 예, 임실 예, 전통시장 안에 미즈 반찬. 아주 유명한 미즈 반찬 가게인데요. 또 그 외에도 많은 참들이, 참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사리 무침도 있고, 또 마늘도 있고, 또 멸치, 뭐 콩도 있고요. 맛있는 반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 여러분 한번 꼭 들리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예, 대박 마십시오. 예. 예, 예, 예. 또 여기도 옆에는 또 김이, 아, 또 직접 또 작업을 해서 직접 구워서 바삭바삭한 김. 입맛 없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또 김 사다가, 예, 밥하고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 이제 설날이 다가오니까 김 좀 여기서 사서 또 이웃들과 함께, 또 친지들과 함께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정신이 없으시네요. 고소한 냄새가 아주 여기까지 지금 풍기네요. 사장님 많이 파십시오.